안녕하십니까, 태양입니다. 그동안 또 일을 하러 가면서 놀이터 같은 데서 일단 환기기를 들고서 등교를 좀 틈틈이 했는데 오늘 이제 등전을 정리하는 날이라서 한번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한 달 동안 그 아파트 주변에 이제 일을 하러 가면서 그 주변에 있는 놀이터를 그 금속 탐지기로 일단 뒤져서 찾은 동전들인데요. 그래도 좀 나름 쏠쏠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따 그 동전이 얼마나 되는지 개수를 한번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지금 이제 그 주운 동전들을 이제 정리를 좀 한번 해보고 있어요. 지금 이제 500원짜리가 한 28개 정도 나왔고요. 그 다음에 이제 50원짜리가 33개. 100원짜리가 좀 수량이 많은데 187개 정도 되고요. 10원짜리는 이제 잘 일부러 죽지 않았는데 한 50개 정도 되네요. 그래서 이제 합계를 보니까 34,850원 정도 나오네요. 그래서 한 달 동안 뭐 주변에 가까운 곳에 다니면서 이제 그 틈날 때마다 잠깐 했던 거라 뭐 이 정도면은 그냥 하루 뭐 간식비 정도는 나온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 모은 동전들을 다시 기존에 이제 모아놨던 통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. 예, 지금 이제 그동안 모아놨던 동전 그 지퍼백이 있는데요. 지금 이제 500원짜리 같은 경우가 그래도 뭐 한 100여 개 되고요. 100원짜리가 한 뭐 380개. 10원짜리도 좀 있고요. 50원짜리도 한 100여 개 되는데, 이제 요거를 이제 합치면은 이제 어느 정도 그 좀 돈이 될 것 같아서 계속 좀 모으고 있고요. 이걸 이제 다 모았을 때 뭐 한 20만원 이상이 되면은 이제 그때 은행에 가서 이제 새 돈으로 바꿀 생각입니다.